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회 황룡사배 세계 여자 바둑 대항전 시간입니다. 해설의 김성룡 구단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펼쳐진 한국과 일본의 대결에서 한국의 김윤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죠? 그렇습니다. 아주 멋있는 한수로 네. 승리했습니다. 장문으로 딱 끝냈는데요. 상대가 워낙 예측 못한 순간에 이제 그수를 당했기 때문에 네. 바둑은 많이 이어가지 못했고요. 김윤영 선수 입장에서는 빨리 끝냈으니까 오늘 또 하루에 두 판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체력적인 면에서도 많이 비축한 그런 대국이 되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1승을 거두면서 이제 2연승을 도전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황룡사배 개요와 대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7회 황룡사배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 위기협회가 주최하며 장애인 황룡사 연구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 1분 출기 1회이고요. 지금 1차전이 4월 20일부터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끝난 게 아니고요. 오늘 바둑을 만약 승리한다면 내일도 둬야 됩니다. 네. 김윤영 선수가 지금 연승을 지금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23일까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승 상금은 45만 위안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한국의 송혜령 선수는 탈락을 했고요. 자, 뉴에코 선수를 꺾으면서 김윤영 선수가 1승 이후 2승에 도전합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한 중일이 똑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김윤영 선수가 중국의 루민첸 선수와 대국을 하게 됩니다. 이 루민첸 선수는 중국의 신예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저우홍희 선수보다는 3살이 많은데 이 선수가 지난해 그 여자 개인전에서 3위한 기록이 있고요. 네. 또 올해 또 갑조리그 선수에 뽑혔습니다. 여자 갑조리그죠. 그만큼 실력이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된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국가대표팀에 소속돼 있습니다. 굉장히 강자를 맞이하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김윤영 선수의 흐름을 본다면 정말 기세 좋죠. 일단 오늘 오전 봐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어떻게 바둑을 마무리하는지 그 과정을 보셨을 거고요. 네. 최근에 가장 페이스가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 뭐 우리 선수 중에서는 거의 뭐 김윤영 선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김윤영 선수가 이제 맏언니의 역할을 지금 독특히 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판을 이기게 되면 2연승 이어갈 수 있고요. 계속해서 연승 대항전이 펼쳐지겠습니다. 기세를 타고 가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어떤 바둑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대국장에서 만나보시죠. 네, 하루에 두 판이 펼쳐지는 대결입니다. 자, 지금 오늘 오전 10시 저희가 생방송으로 보내드렸었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김윤영 선수가 일본의 뉴에코 선수를 꺾으면서 지금 1승을 거뒀고요. 자, 이제 3시 30분부터 오늘의 두 번째 대국이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이 루민첸 선수는 워낙 신예이기 때문에 정보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네. 많지 않은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조사해 본 걸로는 이 선수는 이제 2014년에 프로가 됐고요. 2015년에 2단, 2016년에 3단이 됐어요. 그리고 네. 국가대표 발탁된 것은 이제 지난해 2016년부터 2014년부터 바로 발탁이 됐네요. 네. 입단하자마자 바로 발탁이 됐네요. 그만큼 이제 키웠던 선수가 되겠고 소속팀이 지금 갑조리그에 소속돼 있고요. 이 선수의 고향은 무한이라는 곳입니다. 호북성에 있는 건데 후베이성에 있는 무한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옛날에 김승준 구단이 네. 바둑 보급하러 갔었던 곳이고요. 그렇군요. 예, 그 우한팀 감독까지 했었죠. 네. 자, 이제 흑백이 결정이 됐고요. 네, 이제 대국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윤영 선수가 흑이네요. 100번이 됐네요. 네. 100을 한번 잡고 흑을 잡았네요. 네. 이게 또 그때그때 당일 이긴 사람이 결정되고 오더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그 순간이 돼야지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중국의 루민첸 선수와 한국의 김윤영 선수의 대결로 펼쳐지겠습니다. 지금 초반의 기세라면은 이번 판도 좀 힘 좋게 좀 후딱 끝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뭐, 체력적인 한계가 좀 있겠죠. 뭐 우리 바람대로 다 되는 건 아닌데 사실 어제 네. 송혜령 선수가 이제 첫 판을 졌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 두 번째 판은 우리 선수가 둘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녁에 목진석 감독이 선수들을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식사 후에 공동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동 연구를 하는 도중에 어떻게 묘하게 문자를 이제 보냈는데 목진석 구단이
김윤영 선수가 일단 본인이 출전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시사를 했고, 최근 컨디션도 가장 좋아서 먼저 내보내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지에 지금 뭐 국가대표 감독인 목진석 감독이 있기 때문에 일단 더 안심은 좀 되고요. 지금 다른 나라도 지금 뭐 중국도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인 지금 왕레이 감독이 가 있고요. 그만큼 이제 가장 중요한 시합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또 올해 이 어떻게 보면 초반전의 국가대항전이에요. 지금 여기서 기세를 어떻게 잡느냐가 또올한 해를 또 끝까지 이끌어갈 수가 있겠죠.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 황룡사배를 시작으로 이제 여자 대회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황룡사배 결과에 따라서 그의 판도가 변하더라고요. 그럴 수 네, 있겠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황룡사배에서 누가 뭐 누구라고 하기보단 어느 나라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첫 수부터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제한 시간이 각자 한 시간이니까요.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그만큼 뭐 선수들이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걸또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루민첸 선수는 샤먼 팀 선수로 돼 있네요. 올해 샤먼으로 팀이 옮겼네요. 지난해는 그 우후 팀 선수였는데 올해는 그 샤먼 팀 선수로 트레이드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헤이자자 선수가 같은 팀원이에요. 그리고 장쯔안이라는 선수 그리고 루민첸 이세 명의 선수가 팀원이고 감독이 창아오 선수네요. 그렇군요. 창아오 감독이 여자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야 뭐좀 낯설 수 있지만 2014년에 프로가 됐고 중국에서는 뭐 활발한 성적을 보였던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초반에 뜸을 좀 들이긴 했지만 표기가 정확히 취안이 맞나요? 루민 취안. 제가 이거 한자를 읽어보니까 이게 뭐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식으로 읽으면 육민전이에요. 육민전 선수입니다. 선수네요. 근데 중국어로 하면은 루민 취안이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수순에 좀 오류가 있었나요? 지금 중국 현지에서 대국을 펼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기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황룡사배는 중국 장쑤성 장옌시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시차가 조금 한 있어요. 시간 있습니다. 한 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고요. 지금 황룡사배는 올해부터 하루에 두 판의 대국을 치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중국 시간 9시에 펼쳐졌었고요. 지금 이제 2시 반에 다시 소개가 돼서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장쑤성은 우리가 중국 여행 갈때 가장 많이 가는 그 여행 코스 중에 하나가 그 베이징으로 가면은 만리장성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남쪽으로 가면은 그 상해 소주 황주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필수 코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쑤성의 가장 큰 성도 중에 하나가 이제 소주거든요. 수저우라고 하는데. 가깝습니다. 장애시가 그쪽에서 아주 가깝고 황룡사의 고향입니다. 1600년대 중국 최고의 고수였던 황룡사를 기리는 그런 바둑대회가 되겠습니다. 또 장쑤성 출신 중에서 가장 또 유명한 또 선수가 한 명이 또 위징 선수예요. 위징 선수가 이 장쑤성 출신입니다. 늘 위징 선수가 이 황룡사배에서 힘을 발휘해줬죠. 예, 자기 고향이니까요, 아무래도 더더 힘을 낼 힘을 거고.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에서 보면 남쪽인데요. 이 남쪽이 이제 바둑이 더 활발히 더 이렇게 붐이 있었다 그래요. 청나라 때부터. 그래서 여기 고수들이 많고 국수급 고수들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 기사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프로를 배출한 곳이 이쪽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스폰을 하고 있는 몽백합 회사도 이 장쑤성에 있습니다. 역사도 깊고 바둑에 대한 애정이 좀 넘치는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올해로서 황룡사배가 지금 7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둑, 여자 바둑 삼국지라 그래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마
루민치안 선수가 이제 99년생이니까 김윤영 선수보다는 10살 어린데요. 네. 얕보면 안 되고요. 굉장히 긴장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돌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중국에서 키우는 선수들, 특히 국가대표에서 빨리 그 찍어서 이렇게 끌어올린 선수들은 상당한 수준의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 속도가 정말 눈부실 정도로 빠릅니다. 네. 김윤영 선수는 이번에 한국팀의 맏언니 역할을 하고 있고요. 89년생입니다. 어느덧 이제 맏언니가 될 시기가 돼버렸고요. 네, 그렇죠. 네. 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또 30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최근에 김윤영 선수의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영어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세계 바둑 보급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활발하게 다니고 있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그 요즘 이제 30대 기사들의 20대 30대 기사들의 또 공통적인 관심사가 해외 보급이에요, 사실. 네. 예전에 선배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해외 보급이라는 그리고 갈 기회도 그래서. 많지는 네, 않았어요. 외국에 나갈 기회도 별로 네. 없었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관심사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외국에 나가서 이 서양인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는 그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외국에도 네.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김윤영 선수 같이 이제 국가대표급 선수가 만약에 나중에 또 그런 일을 또 영어를 잘하니까요. 또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습니까? 가르치는데. 네. 뭐 이런 선수가 나중에 또 그런 걸 한다면은 아마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다양하게 참 다방면 소질이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노력파 기사이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둑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성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꾸준히 네. 지금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공부만 계속할 수는 없죠. 네. 그죠? 훈련만 계속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선수들 중에서는 운동으로 푸는 선수들이 있고요. 또 조용히 그냥 독서하는 선수들도 많아요. 그냥. 네. 어떤 선수들은 그냥 잠만 자는 선수도 있고요. 이렇게. 제가 그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정 선수는 거의 잡니다. 네. 잠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선수 중 한 명인데요. 그냥 항상 졸고 있어요. 이렇게 쉬는 시간에는. 그런데 네. 바둑만 두면 갑자기 눈이 그 초롱초롱해져요. 하게. 네, 또 어떤 선수들은 뭐 지구 뭐 대국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인터넷 바둑으로도 푸는 기사들도 많죠. 있죠. 네. 오히려 바둑으로 푸는 선수도 있어요. 네, 바둑으로 있습니다. 받은 스트레스를 바둑으로 푸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김윤영 선수는 그거보다 제가 볼 때 여행이라든지 이렇게 외국어 이런 쪽으로 오히려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요. 네, 책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다양한 방면에 좀 관심과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 여자 선수 중에서는 그 왕천싱 선수가 또 아주 유명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네. 이 선수는 그 중국 전통 악기를 잘 다룹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중국은 이제 중국교원 안에 그 여자 기숙사가 있거든요. 국가대표 네. 기숙사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밤에 이제 그 악기 이름이 고라고 하는 건데요. 네. 우리로 치면 가야금 같은 거예요. 네. 그런 비슷한 종류입니다. 연주를 착 30분 해주면 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프로기사들이 잔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수인가 보네요. 아 정말 제가 그 듣고 놀랬습니다. 네. 야, 바둑만 잘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음악에도 조예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사실.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이 승부라는 기사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보통, 왜냐면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선수들은 결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스트레스 없이 계속 바둑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무리 잘하는 박정환 선수도 스트레스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하는 선수일수록 잘 풀어요. 네. 저같이 이제 젊었을 때 스트레스를 잘 못 푸는 사람은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이제 몸이 나빠지죠, 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예. 그래서 옛날에 저
저보다도 선배님들은 대부분 담배와 술로 스트레스를 푸셨는데 네. 요즘은 그런 선수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예. 주로 운동을 하거나 그렇죠. 네, 뭐 외국어를 공부한다거나 다른 쪽에 이제 관심을 돌리는데요. 그 주변 여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안 하면 본인도 안 하죠. 네, 안 예. 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바두군요. 초반부터 꽤 시간을 들여요. 굉장히 신중하네요. 네, 첫 수부터 시간을 들였는데요. 한 시간밖에 없는 바둑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사용한다는 건 참 드문 일입니다. 네, 초반에 몇 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김윤영 선수가 자진 등판을 해서 일단 값진 1승을 거둬냈고요. 이 단체전은 아무래도 이 팀의 분위기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5명의 선수가 다 국가대표 선수들이에요. 워낙 친하죠. 워낙 같이 그럼요. 생활을 하고요. 그런 호흡으로서는 뭐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워낙에 그 뭐 그리고 여기 나올 정도의 선수들은 다 잘 아는 선수들이니까요. 네. 오히려 지금 루민 치안 선수와 그 앞서 나왔던 저우홍이 선수가 너무 무명이다 보니까 그 두 선수만 좀 어색할 뿐이지 나머지 선수는 우리가 익히 아는 선수들입니다. 네. 지금 시합을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는요. 일본 기자, 중국 기자 다 친합니다. 그럼요. 네. 언어의 장벽도 별로 없고요. 다들 뭐 잘 어울리고 또 같이 연구도 하곤 하는데요. 네, 이제 지금 이 황용사배에서는 만약 여기서 승리를 거두는 기사가 내일 또 아침에 일본 선수와 대결하게 됩니다. 네. 네, 연승을 정말 한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루에 두 판씩 계속 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 네. 3일에 걸쳐서 둬야 되는데요. 대단한 체력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그 첫 판 대국 시간이 상당히 이른 편이에요. 네. 우리 시간으로 9시, 아니 9시죠? 중국 시간으로 9시니까. 네, 9시니까요. 예, 사실 좀 선수들이 9시 대국은 우리 선수들은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는 빨리 둬도 10시이기 때문에요. 일단 그게 굉장히 좀 압박감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밤에 잠을 설치면 좀 많이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대국이 이제 벌어지는 곳은 시골입니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리조트에서 하기 때문에 시내에 있지 않아요. 그럼 이 선수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예. 대국이 끝나면은 공동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 정도고. 네. 오히려 그것이 시간이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오정화 선수는요 책을 3권을 들고 왔다고 해요. 이제 많이 다녀본 선수들은 자기만의 이제 시간을 보내는 법들을 또 깨닫죠. 깨닫고 있죠. 옛날에 이제 제가 이세돌 구단하고 이세돌 구단의 시합이죠. 어제 간 적 있는데 네. 아 이세돌 구단이 노트북에 한국 드라마를 엄청나게 다운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걸 도대체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보겠다고 그걸 다운받은지 알았더니 그걸 빨리 보기로 보는 거예요. 네. 예, 빨리 보기로 보는데 드라마를 빨리 보기로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물어봤더니 이제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혼자 중국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네. 이제 혼자서 그 시간을 보내는 법을 본인 스스로 깨달은 거죠, 어떻게.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못하면 사람이 참 괴롭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지치게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둑도 이제 구상도 많이 합니다만 바둑 구상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 쉴 때 어떻게 잘 쉬느냐에 따라서 바둑 컨디션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자 기사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요. 굉장히 또 친하잖아요. 근데 이 단체전은 괜찮아요. 네. 단체전은 차라리 괜찮은데 개인전은 아주 괴롭습니다. 사실. 그렇겠네요. 예. 단체전이야 뭐 선수들끼리 옆방 가서 같이 얘기도 좀 하고 뭐 여자 선수끼리는 또 재밌잖아요. 또. 네. 예. 분위기가 늘 여자 기사들은 화기애애하죠. 그렇습니다. 되는데 남자 기사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바둑 리그를 보고 있어도 약간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굉장히 이제 고민하는데 여기서 고민을 해요. 여기를 두었을 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무난한 수는 이런 정도예요. 이쪽으로 네. 간다든지 이쪽을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쪽에 뭐 둔다면 아마 이런 정도 이렇게 둔다든지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것도 있는데 역시 이제 그건 요 자리가 좋습니다.
네. 아니면 이걸 다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두 칸 가야 되는 거죠. 긴 바둑이죠. 그야말로 뭐 긴 바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윤영 선수 협공에 루민치안 선수 초반에 시간을 꽤 들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일단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요 연구가 일단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예전에 자기가 공부했던 걸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네. 아니면 즉석에서 여기서 뭔가 찾아내야 되는 네. 거죠. 이제 생각해보면 결국 답은 똑같아요. 아, 옛날에 봤던 기억에 있는 수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모양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유행했던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네. 이랬었지 뭐 이런 거 정도 네. 정리하는 겁니다. 나이가 어린 선수들일수록 이 초반에 대한 구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약한 면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초반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해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게 좀 약하죠. 아, 지금 아, 돈을 걸쳤습니다. 돌립니다. 네. 그냥 저도 사실 루민치안 선수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사진만 놓고 보면은 공부 굉장히 잘하게 생겼네요. 그냥 완전히 모범생 같이 생겼네요. 네, 아주 단아한 외모를 네. 가지고 있네요. 자, 김윤영 선수 또다시 협공을 해보는데요. 네. 원래 스타일이 김윤영 선수가 이렇게 좀 네, 적극적인 스타일인데 아, 바둑이 뭐 완전히 아, 복잡하게 가네요. 자, 어디 하나 정리된 곳 없이 지금 막 서로 이렇게 막 돌이 날아다니는 느낌이에요. 네. 아, 이거 뭐 복잡하겠는데. 맞아요. 네. 너무 어려운 바둑을 두 기사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 붙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초반에 이게 정해져 있는 패턴이 아니고 잘 안 나오는 패턴이 이렇게 나오면 이건 그 경험 많은 선수가 유리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김윤영 선수가 보통 유리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윤영 선수 확실히 좀 안정감을 주네요. 네. 네. 그 뭔가 분위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확실히 그런 면모가 보입니다. 자, 거기를 그 씌우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지금. 네. 이제 나와서 끊는 수는 안 된다. 저기 이제 백이 먼저 와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이제 후기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나와서 끊는 게 안 된다면 미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원래 뛰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눌러 막는 자세가 좋아요. 칩 받아도 미리 돌이 와 있기 때문에 자세가 좋죠. 그렇다면 흙이 밀어야 되고 늘 때 한 번 더 밀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 날일자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흙의 입자에다 붙여놔야 되는데 이렇게 두고 또 협공을 하나요? 네. 여기 일단 이 형태는 굉장히 두터운 형태입니다. 이 두터움을 쌓아놓으면 요 사실 여기 흙도 좋은 모양인데 별게 없죠. 네. 여기가 두텁기 때문에. 어쨌든 흙이 좀 실리를 차지하고 백이 두터움을 가져가게 되는 흐름인데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 구상을 지금 그려보고 있네요. 백도. 김윤영 선수는 어떤 면에서 좀 두터우면서도 약간 공격형의 바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윤영 선수는 일단 적극적인 바둑이고요. 일단 근데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김윤영 선수. 그리고 워낙 그 전판에 인상적인 바둑을 두다 보니까 네. 한 방이 있어 보이네요. 아, 이번에 왠지 굉장히 듬직하고요. 네. 뭔가를 좀 해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몇 연승까지 갈지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김윤영 선수가 앞에서 좀 확실하게 해줘야지 뒤에서 버티고 있는 최정 선수 네. 뭐 오유진, 오정원 선수가 좀 부담이 덜겠죠. 많이 차이 나죠. 네. 참. 그 기사들도 경험이 많고 이제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어린 기사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최정과 오유진에게 모든 걸 짊어지게 하는 건 네, 좀 네. 좀 미안하죠. 미안하죠. 네, 미안하죠. 언니들이. 예. 네. 이제 갓 20대 초반의 그런 기사들인데요. 좀 선배들이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렇죠. 자,
한 번 더 밀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보여드렸던 변화대로 일단 가락률이 상당히 높은데 네. 루민치아는 이 부분을 일단 두텁게 두고 싶은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모양을 만들까를 생각하다가 아까 같은 변화를 구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하게 제가 느낌이 뭐 몇 수가 두지 않고 지금 서로 누가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운 장면이 한데 루민치아는 잘 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선수 잘 두는 선수 같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굉장히 공들여서 키운 선수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네, 지금 앞서 나왔던 어제 나왔던 중국의 저우홍의 선수, 네. 그리고 이 루민치안 그리고 인치라는 선수가 또 있어요. 네. 2002년생입니다. 그 선수도 나이가 어리잖아요. 딱 보면 15살 만으로 네, 16살 어리죠. 이런 정도인데 그런 선수가 지금 두 명이나 이렇게 중국은 있다는 게 벌써.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어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들 좀 빨리 육성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중국은 정말 숨겨놓은 선수들 많이 있을 겁니다. 항상 우리 한국 바둑계가 허리층이 좀 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 여자 바둑계에서는 중국한테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수들이 워낙 특출난 선수들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네. 사실 그 우리도 뒤에 선수들이 있어요. 여기 국가대표 선수 말고 벌써 지금 또 비슷한 급의 선수들 김채영 선수도 있고 네. 예, 또 최근에 여자 바둑 리그가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네. 지금 또 어린 선수 중에서 김다영 선수가 또 있고 네, 그 자매가 요즘 네. 좀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입단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김민정 선수도 있고. 있었고요. 네. 예, 여러 선수가 있습니다. 점점 좀 두터워지고 있고 확실하게 이제 그렇게 키워가면서 이어가야 되겠죠. 그럼요. 네. 지금 여자 리그가 생기면서 여자 선수들의 그 기량이 놀라울 정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대가 있으면 역시 선수들은 거기에 호응하는 되는 것 같아요. 바둑을 좀 포기할까라는 떠날까라는 생각을 했던 선수들도 다시 정신을 잡고 이제 승부에 임하기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바둑을 조금 보면. 여기를 미는 걸 지금 생략을 했어요. 생략했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밀면 혹시 이런 거 한번 젖혀놓은 거 당할까 봐 하는 건데 네. 그리고 어차피 백이 여기 안 둔다는 거죠. 네. 여기하고 이렇게 이 교환은 흙이 미칠 게 없습니다. 거의 네. 맛보기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 그때 밀겠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렇게 받아주면 그때 붙이면 되니까 네. 이런 얘기고 여기를 두고 싶었어요 워낙에. 한 이런 여기는 일단 하나는 두는 게 괜찮습니다. 이 교환 자체가 루민치안도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런 게 절대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교환이 득이고 이런 정도 하나 이렇게 가서 간을 보는 거죠. 네, 아직 초반은 조금 더디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금 긴 승부가 예상되어지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의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하나 그냥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흙이 어떻게 두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의미가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일단 흙도 한 번은 더 밀고 싶은 자리죠? 그럼요. 이건 좀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네, 교환을 하고요. 네. 저 같으면 먼저 미는데 이걸 먼저 미는 걸 왜 생략하고 이걸 뒀는지 이런 게 사실 궁금해요. 대국 심리상 네. 뭔가 조금 저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미는데 거기를 저걸 왜 아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뭐 결국은 똑같아지니까 상관은 없는데 네. 저런 점이 참 선수마다 참 달라요. 저런 게. 그렇죠. 무조건 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말. 또 그때 당시 기분에 따라서 미묘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래 맞아요. 네, 네. 또 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참 지금 좋은 얘기 하셨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거 밀고 싶은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날은 아 이거 한번 좀 참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고 네. 참 묘합니다. 그거.
그래서 항상 이럴 때 되면은 그 기사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좀다 들어보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자, 지금 100도 달리 받는 방법은 없겠죠? 늘어둬야 될 텐데요. 100이 뭐 달리 받으면 뛰는 겁니다, 이렇게. 네. 예, 뛰는 건줄수 있겠는데. 있는데 뭔가 여기 온게 조금 그 이렇게 뛰려면 여기 두는 게뭐 이렇게 꼭 필요한 수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좀 열버질 수도 있겠네요. 느는 게 네, 보통이죠. 예, 받아두고요. 두텁게 두는 거죠. 네, 이제 귀쪽을 붙여서 안정을 취해 둔다면은 백이 다시 좀 고민이 되는 장면이네요. 각자 제한 시간 1시간의 대국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이 바둑은 수순이 늦게 진행되네요. 예. 뭐 신중하다 못해 이거 뭐 초반 끝나면 초읽기 몰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이게 제한 시간이 각자 한 시간이고 2시간의 초읽기가 있어도 때로는 3시간, 때로는 4시간이 걸리는 바둑들도 있죠.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저는 그 1시간 제한 시간에 일본 초읽기 바둑 중에 가장 오래 걸린 바둑을 본게 네. 그 이창호 구단하고 이동훈 지금 8단이죠. 네. 이동훈 8단이 농심배 예선 결승전 둔날 얼마나 걸렸나요? 5시간 20몇 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다 아, 지쳐가지고 이게 분명히 2시에 시작했거든요. 네. 2시에 시작했는데 7시 반 정도에 끝났어요. 아, 각자 제한 시간 2시간을 쓰고도 3시간 이상. 아, 대단한 초읽기만으로 3시간 이상을 둔 거예요. 그걸 이동훈 선수가 이겼어요. 제 그때 기억에 반집 이겼던 것 같은데요. 네.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바둑 한번 두고 나면 정말 진이 빠지죠. 그럼요. 진이 빠진 정도가 아니고 이기면 좀 덜해요. 네. 피로도가 좀 덜한데 지면은 정말 피로가 곱하기 한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창호 구단 바로 일어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시청에서. 근데 옛날엔 대부분 다 이창호 구단한테 그렇게 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부분 그렇게 졌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는 몇년된 얘기죠. 예, 지금 올해 얘기가 아니고요. 몇년된 네. 얘기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창호 구단이 최근 성적 안 좋을 때좀 주변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동안 이창호 구단이 한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이. 모든 선수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요. 여기서도 일단 고민을 좀 하네요. 여기서 지금 어디까지 협공할 거냐는 건데 네. 이건 지금 사실 협공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여기 푹 흙은 치고 일단 봤고요. 네, 받고 여기가 이건 뭐 너무 흙도 지금 입구자 둘 건지 여기 둘 건지 이게 넌 지분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붙여야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여기 거의 절대 선수예요 이쪽에. 요거냐?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이걸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두면 이걸 빠져놔야죠. 이제 귀쪽과 바깥쪽 반발도 네. 좀 노릴 수는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제 나중에 얘기입니다. 네. 이건 이제 이걸 두고 이렇게 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넘어갑니다. 그게. 네. 연결은 되고요. 연결은 됩니다. 네. 어쨌든 백이 지금 미리 결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아, 그렇죠. 곳이네요. 백은 나중에 이렇게 선수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둘 수도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아까 같은 이수법도 용이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보류예요, 보류. 그러니까 또 여기 오는 게 거의 선수라고 봐야 돼요. 아까 젖힌 수가 있기 네, 그 자리도 기분 때문에. 네, 나쁘네요. 이쪽도 선수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루민치안 선수는 여기를 일단 이렇게 놓은 게 자체가 굉장히 두터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오면 나중에 찜찜해서라도 김윤영 선수가 막 이렇게 붙여놔야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네. 자, 실리로는 우상기나 우아기 쪽 크기 조금 차지한 느낌이지만 백도 상당히 두터운. 네, 중앙이 두터운 모양입니다. 이런 바둑이 좀 어려워요. 다음 수가 눈에 확확 들어오지 않고요.
루민치안 선수. 아, 시간을 많이 쓸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루이와 왕천싱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 얼굴 내민 기사들이 어느 정도 활약해 주느냐. 중국으로서도 약간 조금 안정감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중국도요. 테스트하는 느낌도 들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그 갑조리그 선수들 명단을 좀 봤더니 네. 중국에 선수들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중국 국가대표 선수들 그런 구조를 봤더니 중국은 나이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력이 내가 더 세도 어떤 선수가 더 세다 이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 선수가 나이가 많으면 그 점수 비율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 나이에는 어느 정도 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살더 많고 어떤 선수가 한살더 어린데 그 선수가 점수 비율이 별 차이가 안 나면 그 선수가 뽑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데 그 도달을 못하면 나가야 돼요. 국가대표에서 퇴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국은 빡빡하네요. 그게 국가대표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 대회를 출전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국가대표에 들어가지 않으면 거의 제대로 시합을 나와볼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 시합으로 인터넷 예선전을 해서 이제 기회를 많이 늘려주긴 했는데요. 예전엔 이거 뭐예요? 지금 바로 이거 갔어요? 바로 합니까 이걸? 좀 깜짝 놀랄 수가 초반에 등장을 하네요. 이거는요 한 템포 좀 빠른데요. 그러니까 이 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렇게 입고 버티겠다는 겁니다. 이걸 두면 여기를 읽겠다는 거예요. 뭐 가령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어딜 둬서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이런 건. 예, 싸우겠다는 싸우겠다는 뜻이고요. 얘기예요. 다 벌었으니까. 흙이 그러면 끊어서 가야 될 이렇게 텐데요. 끊어서 가는 거는 일단 다 받아먹겠다는 귀쪽으로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네, 뜻이고요. 이걸 다 이렇게 받아먹고 자, 이렇게 이걸 살고. 두면 흙이 잡히진 않은데요. 이렇게 둬서 뭐 가령 이런 식으로 두면 잡히진 않거든요. 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를 뭐 있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젖힐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두면 그냥 한점 잡고 이거 자세가 좋지가 않잖아요. 또 이런 맛도 약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또 다섯 집 나고 살잖아요. 바로 괴롭히겠다는 얘기네요. 지금 흙의 연결이나 모양, 안형 자체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아예 지금 여기서부터 공격을 해 가겠다는 뭐 뜻이군요. 잡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공격을 통해서 대가를 얻겠다는 거죠. 이걸 미는 건좀 너무 악수라서 못둘것 같은데요. 이렇게 둘 수는 있긴 있는데 이거는 너무 악수예요. 요 교환이. 이렇게 두면 이렇게 되더라도 연결하는 모양이, 썩 좋지 않습니다. 이거 뭐 조금 여기 허점들이 두면은 보이네요.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모양이 지금 연결하는 데 급급하잖아요. 뭔가 이게 그렇습니다. 좀 알토랑 같이 살았고요. 루민치아는 지금 바로 결행하네요. 정말 실전적이에요. 근데 저 같으면 저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는 기사가 10명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둬도 저거 할 만하거든요. 근데 굳이 지금 타이밍에 빠르게 해야 되느냐? 지금 거의 한 거는 아주 괴롭다는 얘긴데 김윤영 선수가 아주 괴로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조금은 서둘렀다라는 느낌도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적극적이네요. 이 선수가 지금 장구한 다음에 뒀잖아요, 이거. 그렇게 시간을 쓴 이유가 이런 엄청난 수를 또 계산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좋고 나쁨 장단점을 떠나서 앞서 보여드린 뉴에코 선수도 그렇고요. 이 어린 기사들이 굉장히 좀 실전적이고 솔직한 그런 수법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전 같이 모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기는 바둑, 네. 실전적인 바둑이 주류를 이룬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뭔가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저런 모양 있으면 직감적으로 당장은 안 하는데. 아, 그거 하네요. 아, 미네요, 예, 김민영 밀어요. 선수. 쓸건 쓰자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됐습니다. 여기 두고. 뭐 복잡할 게 없어요. 이거 두고.
결정을 짓죠. 네. 이건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나중에 이렇게 네. 빠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고요. 여길 가면은 연결되거든요. 이걸 두고 백이 여기를 하나 둘 것 같아요. 이렇게 받아주고 루민치안도 이렇게 두 칸 벌리겠네요. 지금은 1달락인데 네. 뭐 흙도 일단 여기 연결은 됐잖아요. 여기 네, 집은 좀 들었지만 뭐 충분히 둘 수 있어요. 이게. 막상 귀에 저 집을 차지한 게 중앙에 백이 좀 얇아진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루민치안은 벌고 두겠다는 거죠. 예, 벌면서 두겠다. 네. 거의 외길입니다 지금. 김윤영 선수로서도 불만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들 수 있다. 그럼요. 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위기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냥 뭐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백에 이런 수들이 좀 의외다라는 느낌인 거죠. 사실 실력으로만 따지면 지금 중국도 그 송용의 송룽의 선수도 있고 조금 탕이도 있고요. 사실 뭐 그냥 냉정하게 따지면 이 선수들보다 못 둘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네. 선수들이 약할 것 같지 않은데 이제 기회죠 기회. 이제 어리다는 게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도 그냥 세대 교체를 시도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은 쉽죠. 네. 중국은 그냥 중국 기원에서 결정해 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저희는 또 선발전도 네.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죠. 한국 기원에서 그렇게 해 버리면 난리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중국 기원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차오 요인도 있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선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를 다 배제하고 지금 어린 기사들로 포진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첫 번째 나왔던 저우홍이 선수 있잖아요. 네. 이 선수가 그 갑조리그 선수인데 네. 이 팀에 그 김채영 선수가 올해 갑니다. 아 올해 가요? 예, 올해 그 용병으로 출전을 해요. 지금 여자 리그는 겨울 시즌에는 우리나라에서 중국 선수 용병을 하고 있고. 여름 시즌에는 우리 선수가 중국 가서 용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행복한데요. 예, 네. 다 좋죠. 뭐. 뛸 무대가 많네요. 그렇죠. 서로 좋은 거죠. 네. 이 재밌는 것이 그 김채영 선수가 가는 그 팀이 우후 팀인데 원래 루민치안 선수의 본 팀입니다. 거기가. 루민치안 선수가 팀을 옮기면서 김채영 선수가 이번에 가게 됐네요. 아. 그렇군요. 중국은 뭐 선수들 트레이드 하니까요. 예. 네, 결국 잡았고 지금은 두 칸으로 두면 됩니다. 이게 여기 거의 갈 거고요. 이게 지금 당장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두면 계속 올라가면요. 여기가 네. 너무 약해요 돌이. 백도 얇은 자리죠. 네, 뭐 이렇게 싸울 수는 있는데요. 뭐 이렇게 전혀 못 싸우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흙이 지금 뭐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두 점 잡는 게 성립이 됩니다. 이게 지금 위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흙돌이. 네. 둬야 여기 무조건 둬야 됩니다. 오히려 두었을 때. 백이 이걸 교환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냥 두면 이 수 한 수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여기 돌이. 네. 이것도 선수니까. 여기 두는 순간에 흑돌은 뭔가 모양이 좋고 백은 모양이 좀 이상하죠, 약간. 네. 백이 네. 오히려 역수당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두면 이곳을 두는 게 거의 뭐 상식적이고요. 뭐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백 쪽에서 먼저 조금 강공을 펼쳐보는데 자, 1단락 된다면 긴 바둑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둑은 정말 중반 가기 훨씬 전에 두 기사 초읽기 몰릴 것 같아요. 시간을 상당히 드리고 있고요. 뭐 너무 지금 천천히 두기 때문에 예, 뭐 3시간짜리 바둑 본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5점 대국이 아닌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판부터 이렇게 힘 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못 뺄 것 같아요. 힘 뺄 것 같아요. 다음 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적절한 체력 안배. 김윤영 선수가 인터뷰에서도 체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여자 선수들은 시합 전에 식사 잘 하나요, 안 하나요? 잘 하는 것 같아요. 잘해요? 예, 식사를요? 여자 리그 전에도 뭐 그렇게 크게 부담 느끼지 않고 좀 편안하게 네. 네, 하는 경우들 많이 봤는데요. 거의 뭐 식사를 하고 바둑을 두나요? 네, 그렇죠. 예. 네, 거기 네, 가죠. 뛰었고요. 그런데 또 어떤 선수들은 좀 예민해서 식사를 전혀 못하는 선수들 굉장히 많죠. 그 많지 있죠. 예. 네. 제가 전에 보니까 김채영 선수는 식사를 잘 안 하더라고요. 반면에 최정 선수는 너무 잘 먹고 오유진 선수하고 너무 네. 잘 먹고요.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도 체력 싸움이니까요. 너무 안 먹는 것도 나중에 힘이 부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김윤영 선수도 일단 첫 판을 너무 기분 좋게 이겼기 때문에 조금은 든든하게 먹지 않았을까. 시간적 여유도 조금 있었죠. 참 저런 게 이제 심리적인 건데 감독은 사실 그 나라의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네. 그리고 선수들한테 일단 그 도움이 되는 어떻게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가서 바로 훈련시키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네, 그렇죠. 완성된 선수를 데리고 가잖아요. 네. 그런 게 때문에 편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여자 선수들의 심리는 묘해가지고 저희도 잘 몰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컨트롤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여자 선수, 퓨처스 선수 이제 부위했던 적이 있는데 여자 선수가 팀에 있으면 참 그거 곤란해요, 솔직히. 그렇죠. 약간, 예. 그 미묘한 기분들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게 쉽지만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 두세 명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명만 딱 있으면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세계 대회의 경우에 이제 누가 코치로 가느냐 이런 것들도 팀 성적에 영향을 꽤 많이 미칠 것 미칠 같아요. 수 있죠. 여자 네. 여자는 특히 그래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네. 남자는 뭐 대부분이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네. 네, 감독으로 가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상관이 없는데 여자 선수들은 이제 그게 누가 같이 가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막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또 단체전인 경우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오늘 사실 그 이 상용 소배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또 글로비즈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계 대회가 겹쳐 있는데요. 항상 황룡사배와 일본의 그 글로비즈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합니다. 이게. 네. 근데 우리 그 남자 선수들도 지금 많이 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그 여자와 남자 그 세계 대회가 다 겹쳐 있어요. 묘하게. 지금 이번 기간을 거치고 나면은 올해 또 세계 바둑계 판도 흐름도 조금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글로비즈배는 또 더군다나 그 신예 선수들 대회이기 때문에 미래가 걸린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미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대결에서는 좀 우리가 좀 우위를 점해야 될 필요가 꼭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그 아주 구성이 엄청나게 세게 갔어요. 신진서, 신민준, 변상인 보내주고 갔기 때문에 네. 사실 올해는 진짜 기대를 꽤 해보는. 그런 대회가 글로비즈배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승부를 앞두고는 기선제압이 중요해요. 그럼요. 예. 연초에 이제 세계대회 스타트를 어떻게 끊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판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저도 이제 선수 생활 한참 할 때는 처음에 그 한 1, 2, 3월에 모든 게 결정나는 거예요, 같아요. 네. 1, 2, 3월에 한 10판을 뒀는데 한 7승 3패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5승 5패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1년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처음에 잘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상승세가 되면서 잘 될 것만 같아요. 자신감도 네, 붙고요. 자신감도 붙고. 근데 처음에 잘 안 풀리면은 아 이거 내년 언제 오지? 막 이런 아, 생각 들고. 정말 네. 1년이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김윤영 선수 요즘 너무 잘 풀리고 있어요. 뭐 올해 최고의 지금 최고인 것 같아요, 있죠. 정말. 바둑 자체도 그렇고요. 또 본인도 예전보다는 훨씬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더 부담 없이 승부를 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김윤영 선수가 올해가 만으로 프로된 지 10년 되는 해네요. 네. 오, 쬐었습니다. 지금 루밍치안 선수 고민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선수는 계속 예상을 틀리게 하네요. 네. 안 하겠죠? 그러면 누구? 야. 계속 최강의 수를 보여주는데요. 정말 아까 보여드린 그걸로 가겠다는 얘기네요. 틀어 맞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 이 싸움이 괜찮다는 건가요? 와, 이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 기풍이 확실하네요. 네. 뭐 일단 이런 거 둬서 이렇게 끊어서 일단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일단. 네. 뭐 저는 살아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루민치아는 일단 이렇게 두라 이겁니다. 찔러가네요. 오, 이 선수 아주 캐릭터 있네요. 역시 신예 기사들, 어린 기사들이 좀 무시무시하네요. 거침없네요. 거의 예상 밖에서만 두네요. 네. 초읽기는 아무래도 뭐 워낙 익숙하니까 다들 숙달되어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아예 초반에 시간 확실히 쓰고 초읽기를 승부하겠다는 계산입니다. 기분상은 한번 찔러 가보고 싶은 자리이기도 해요. 발전치 하니까요. 저기 원래 저수부터 생각나는 거죠. 네. 저길 뒀을 때 어떻게 될까? 그게 대비가 없으면 흙이 너무 망하죠, 사실. 그래도 백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자, 강력한 수 선택해 봅니다. 뭐 다른 수는 잘 안 보이고요. 우선 계속 밀어 올리는 수밖에 안 보입니다. 뭐 거의 외길 같은데요, 이게? 네. 여기서 뭐 더 강력한 수 없겠죠. 끊어가는 게 보통이겠죠. 예, 거의 보통입니다. 여기서 수순이 이게 먼저인지 모르겠네요. 이걸 두고 이렇게 교환하고 그 다음에 끊는 게 수순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끊어둔 걸로 일단은 흙은 안정은 되는 거고요. 네, 이쪽에서는 외길 수순일 것 같아요. 오늘의 흐름은요. 이 김윤영 선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들이 그렇게 조금 몰아치는 느낌이에요. 자, 묵묵하게 김윤영 선수가 지키는, 기다리는 포지션인 것 같은데요. 네, 김윤영 선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단 10년차 기사가 됐습니다. 2010년도에 여류기성전 우승을 박재현 선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때 광저우아시안게임 여자단체 금메달 차지했었잖아요. 네. 그게 벌써 이제 어느덧 6, 7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입단했을 때 김윤영 선수가 사실 그 입단할 당시만 하더라도 조금 그 빨리 입단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네. 사실. 예. 2007년도에 프로가 됐었으니까요. 예, 빨리 프로가 된 건 아니었는데요. 이 선수는 정말 오히려 프로 된 다음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뭐 관심 받거나 되게 기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스포트라이트 받은 선수들이 또 따로 많이 있으니까요. 네. 우리 점점 지금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아마 이 여자 바둑을 마치고 황룡삼에서 인생의 정점을 한번 찍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여자 프로대회가 또 생긴다고 하고요. 네. 지금 여자 바둑 쪽은 오히려 더 훨씬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네. 아마 이제 이렇게 노력하는 선수들이 더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여자 기사들은 정말 공부할 만 나는 시기가 왔어요. 그럼요. 뗄수 있는 무대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바둑 리그나 이 남자들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거든요.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가능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엔 시합이 없으니까요. 여자 선수들이 실력이 늘려고 해도 늘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시합이 많아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여자 기사들 훨씬 많아요. 남자 선수들보다 한두 배 정도 많이 시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빠르게 향상되는 것 같아요, 실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최정 선수만 바둑 리그에서 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유진 선수도 이제 가세했고 그러다 보면은 오유진 선수도 하는데 나도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점점 그 폭이 늘어나다 보면은 여자의 바둑이 또한 단계 더 발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기회가 온 가장 좋은 시대를 또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워낙 중국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붐이기도 하고요. 워낙 잘 받쳐주니까요. 같이 경쟁하면서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이제 중국도 여자 선수들은 참 시합이 없어서 대부분이 이제 학교, 대학교로 진학을 하고 일반 회사 취직하는 선수들도 많았고 네. 어떻게 보면 중국 바둑에서도 여자 선수들이 암흑기가 있었는데 여자 중국 리그가 생기면서 그 선수들이 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돌아온 선수들과 새롭게 프로가 된 선수들이 이제 경쟁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결국은 역시 어린 선수들이 뻗쳐 그렇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시합들을 통해서 견고해지면서 이제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지금 루민첸 선수가 여기를 두는 거는 결국 끊어가지고요. 네. 여기 이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끊어잡는 게 호구로 잡히는 게더 좋거든요. 네. 이거는 늘어야 됩니다. 이 루민첸은 늘게 되겠고, 그러면 이제 김윤영 선수 또 밀거든요. 이걸 둘 때, 결국은 젖히게 될것 같습니다. 막고 늘면 안 받으면은 막는 순간에 이게 장문으로 잡힙니다. 네, 잡히네요. 살아야 되잖아요, 돌들이. 이걸 끊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효과적으로 여기를 뛸 수가 있습니다. 네. 넘는 걸 갖다가 먼저 보는 거죠. 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두나요? 뭐 여기를 두나요? 이것도 한 판의 바둑입니다. 네. 지금 백의 그 강수들도 다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약간 몰아가는 듯 하면서 모양을 정리하는 흐름이거든요. 지금 강하게 뒀는데 그렇게 위력적이진 않아요. 네. 예. 근데 뭐그 변화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굉장히 긴 바둑으로 갈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럼요. 이제 대국 시작한 지 1시간 넘게 흘렀습니다. 진짜 거의 혼자 다 쓰는 것 같은데요, 루민치언이 네, 시간을 시간을. 많이 쓰네요. 초읽기가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초읽기에 자신 있다는 뜻이겠죠? 이 정도까지 뒀다는 건 초읽기에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지 않고는 불가능한데요. 자, 느는 수도 크게 고민할 자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간을 정말 원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바둑은 갈 길이 멉니다. 초반부터 두 기사 정말 신중하게 한 수 한 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